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부딪히고. 이야! 잘하셨어요. 자, 어깨를 이렇게 한번 풀어주세요. 자, 앞치리라 지금 어깨가 많이 뭉쳐있잖아요. 어깨 툭툭툭툭 털어주시고. 자, 뒤로도 한번 이렇게 마사지 한번 해줄게요. 뒤로. 자, 이제 천천히 돌리셔야지 근육이 이렇게 이완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도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돌려주시고. 자, 우리 목도 한번 돌려줄게요. 자, 오른쪽으로 돌리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고. 왜 춤추냐? 버그덕 소리 나는데. 자, 좀 돌리고. 자, 어깨 한번 털어주시고. 자, 어깨 한번 털어주시고. 지금 아침이라 다 힘이 안 나죠? 힘이 안 나요? 아니에요? 자, 이따가 재밌는 힘나는 게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OS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O가 맞다고 생각하면 위로 O로 이렇게 해주시고, X라고 생각하면 X를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잘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예쁜 스티커 상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여러분, 달팽이도 이빨이 있다. OX. 머리 위로 해주세요. OX. 올까요, 있을까요? 자, O가 지금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자, 뒤에 선생님들 해주세요. 자, 정답은 O입니다. 여러분, 무려 혓바닥에 몇만 개의 이빨이 있대요. 네, 달팽이는 몇만 개의 이빨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뱀은 뒤로 갈 수 있다. 와, 여기는 진짜 거의 다 S네요. 자, 여기 O 한 명 있고.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 읽어줄게요. 자, 뱀은요, 여러분. 배에 있는 비늘을 펴서 땀이 같은 그것을 당기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 비늘이 반대로 펴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도 한번 볼게요. 자,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입장하는 나라는 그리스다. 아니에요. OS. 아니에요. 뒤에 선생님들 해주세요. 자, 그리스일까요? 가장 먼저 입장하는? 아, 맞아요. 정답은? 5위입니다. 와, 우리 어린이랑 똑똑한데요. 자, 가장 먼저 입장하는 나라는 그리스고요. 가장 늦게 입장하는 나라가 개최국이래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언제 입장했을까요? 맞아요. 마지막에 입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볼게요.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다. 됐어? 그럼 뭘까요? 그럼 꽃말이 뭘 것 같아요? 엑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행운은 네이플로 먹어요. 아, 맞아요. 똑똑해요. 자, 우리 정답 볼게요. 정답은 S입니다.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고요. 네이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가볼까요? 자,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암컷이다. 우와, 우리가 엄청 많네요. 혹시 X 있어요? X는 거의 없네요. 자, 정답은 5입니다, 여러분. 박수! 와, 똑똑하네요. 자, 암컷은요, 여러분. 알을 베면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고요. 수컷은 이슬이나 꽃돌, 식물의 수액 등을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기한테 물리잖아요. 모기들은 다 암컷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기 종목은요, 뭐라느냐, 여러분. 공을 이용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골프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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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여기는 브레인들만 있네요. 엘리트들만 있어요. 자, 정답은 X입니다. 바로 탁구공이 더 작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 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빵 좋아하죠? 빵은 우리나라 말이다? 그럼 어디 나라 말일까요? 아, 우리 아빠 잘 맞히네요. 우리 아버님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정답은요, 여러분, X. 바로 포르투갈어입니다. 자, 우리 아버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우리 굉장히 행복하시네요. 자, 여덟 번째로 가볼게요. 낙타형 속에는 물이 들어있다. 오, X. 여기는 O가 많네요, 그래도. O, X. 우리 얼씬 O, X? O. 우리 선생님들은 X. 우리 선생님들은 O, X. 자,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들었을까요? 얼굴 똑똑해라. 아, 맞아요, 여러분. 바로 지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아홉 번째도 볼게요.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TV 방송을 시작한 나라는 영국일까요? 어,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아니에요? 자, O, X. 자, 표시해주세요. 옳을까요, 옳을까요, 여러분? X. 이거는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여러분? O입니다. TV 방송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는 영국이라고 해요. 자, 열 번째 한번 가볼게요. 물고기는 기침을 할까요? 오, X. 네, 정답은 5입니다. 자, 물고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미세먼지가 많으면 기침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물고기도 물이 오염되면요,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11번도 한번 가볼게요.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아니, 선생님, 저는 질문 있어요. 자, 잠깐 질문 할게요, 진짜. 자,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이 크니까 일본이 됐어. 오, X. 그럼 어디 나라일까요? 영국. 아니야. 어디가요? 아, 정답은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어, 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자, 열두 번째 가볼게요. 바둑알의 흰색과 검은색의 크기가 다르다. 누가요? 맞습니다. 그럼 흰색이 더 클까요? 검은색이 더 클까요? 무슨 색이? 맞아요. 검은색이 좀 더 커요. 보시면요, 검은 알이 0.2mm 정도 더 크대요. 하얀색이 더 부피가 커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검은색 돌을 0.2mm 정도 더 크게 만든다고 해요. 자, 마지막 13번째 가볼게요. 사람의 세포는 개미의 세포보다 크다. 맞아요? 틀릴까요? X. 자, 우리 선생님들은 X. O. X. 이건 뭔가요? X예요? 자, 정답은 여러분 X입니다. 자, 여러분 크기는 같은데요. 자, 크기는 같은데 양의 차이일 뿐이네요. 개미랑 사람이랑 세포의 크기는 같은데요,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묶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옆사람이랑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찰떡궁합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